나는 홍방장이다. 아주 작은 홍방장이다. 붉은 박스, 짙은 눈썹, 노란 눈이 나의 트레이드마크다. 벌써 방송을 한 지 12주년이 되었다. 난 점점 퇴물이 되어가고 있다. 아니면 이미 퇴물일 수 있지. 세이클럽에서 음악방송을 진행했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얼마 없을 것이다. 내려! Let's move! 제이킬! 역시 난 무시하시는군요. 음악방송을 하다가 아프리카TV에서 게임방송을 시작하였다. 초딩들이 좋아하는 점프샷! 주로 하는 게임은 비디오 게임이었다. 홍방장을 랩을 한다. 홍홍홍. 너 그거 왜 웃긴지 빨리 얘기해봐. 이 시기에는 다들 나를 폭군, 악마라고 불렀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하게 욕을 하며 강퇴, 블랙을 했었다. 자, 딱 열 센다. 하나, 열. 끝났네? 씨발놈, 넌 끝났어.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부끄럽다. 왜 웃기냐고, 왜. 자, 다음 팟은 60프레임으로 잘 보이니?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 다음 팟은 60프레임으로 바꿔놨습니다. 2014년 10월부터 다음 팟 방송을 같이 진행하였지만 영정을 당하거나 동시송출 문제로 여러가지 사건이 발생해 2015년 11월 30일 마지막 다음 팟 방송을 하였다.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할 시절 항상 듣던 그 외침. 그 외침 한마디가 그 당시 나의 생명줄이었다. 물론 지금은 의안이 대신 뽀뽀를 해준다. 이게 업계 포상이다. 그리고 나서 이만큼 컸는데 이렇게 크게 만들어준 아프리카TV를 배신하겠다고? 나는 이건 아니라고 해!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TV에서의 활동도 끝나는 날이 오고 말았으니 2016년 10월 20일 아프리카TV를 떠나 많은 홍팡이들을 이끌고 트위치로 플랫폼을 옮겼다. 초심 찾은 오짜라 고맙다. 플랫폼을 옮기고서 처음으로 돈의 맛을 알게 되었고 잔악괴가 되고야 말았다. 전 잔악괴가 될 거야. 난 잔악괴가 될 거야. 나는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줄 몰랐어. 2017년에는 팬미팅을 개최했고 많은 홍팡이들의 찬사를 받았다. 50명이 넘게 진행요원까지 55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플랫폼을 옮기고 나서 그 어느 때와 같이 비디오 게임을 방송했다. 네가 이겼어. 네가 이겼다고. 넌 이긴 거야. 때로는 배그에 푹 빠져 한동안 배그 방송만 했던 적도 있었다. 요즘 배그에 푹 빠지신데 와 씨발. 감기에 걸린 상황에서 질병 투혼으로 입을 위딘 켠왕에 성공하기도 했다. 예! 예! 와, 노크 그러니까 진짜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리네. 2017년은 별 문제 없이 잘 방송해서 넘어갔는데 문제는 2018년이었다. 2018년 1월에는 고환염에 걸리지를 않나. 5월에는 목디스크로 장기 휴방을 하지를 않나. 9월에는 간염에 걸리지를 않나. 아, 그리고 편집자. 이 자식은 이런 때 일본 가서 놀지를 않나. 방송에 복귀하려고 하니 인터넷이 고장나지를 않나. 인터넷이 고쳐지니까 독감에 걸리지를 않나. 정말 2018년 같이 스펙타클한 한 해는 없었던 것 같다. 그래도 처음으로 일본 갔다 와서 재밌었다. 2018년 11월 5일 홍팡이들의 쉼터 네이버 카페 홍팡홍팡을 개설했다. 현재 가입자 수는 5,500명을 넘어섰다. 님들 많이 가입해 주셈. 에이. 그리고 지금은 2019년이 되었다. 2019년은
참 바쁜 해가 될 것 같다. 제가 옛날 트로피 쿠파이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다. 만약 이 나라가 망하면 굿즈를 만들겠다고. 결국 내기에서 졌고 그걸 실제로 제작이 들어갔다. 현재 보틀, 머그컵, 배지를 제작해 판매하고 있으며 굿즈팔이는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잘 팔리고 있다. 그리고 2019년 1월 5일 자신있게 카페를 오픈한다고 선언하였고 현재 카페 인테리어 보자. 때문에 밤을 지새고 있다. 그 덕분에 쓰러져서 링거도 맞았다. 그리고 한 번 더 위기를 맞이하였으니 인테리어를 구성하고 나면 이번에는 천장에 문제가 생겼다. 이 천장 때문에 인테리어 설계 전부를 갈아엎게 생겼다. 난 꼭 답을 찾을 것이다. 꼭 찾아내서 카페를 오픈할 것이다. 그리고 왕장아, 유튜브 잘 되나? 다 망해가던 홍튜브가 어찌어찌해서 시간만 보내다 구독자 30만을 넘긴 것이다. 홍튜브 30만은 솔직히 말해 얻어걸린 것이었다.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재미있는 영상들을 올릴 수 있도록 달짝지근, 새콤달콤, 요리조리, 어부지리 노력하며 유튜브를 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둥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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